오케이. 안녕하세요. 저 조용란입니다. 조용란이 만난 사람. 아, 지금 신천 극동방송 근처 어느 포장마차에 왔는데요. 제가 만날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로맨틱송, 로맨틱한 노래를 가장 잘 부르는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이소라 양을 만나러 왔습니다. 지금 오늘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만나겠습니다. 같이 들어가죠. 오케이. 허스키 보이스, 넓은 음폭의 매혹적인 비음, 섬세한 감정과 호소력 짙은 울림으로 사랑의 기억을 나지막히 이야기하는 가수 이소라. 솔로 데뷔 10년, 늘 한결같은 모습이지만 음악에 대한 도전은 남다른 그녀. 절제된 감정에 차분한 재즈풍의 가수라는 틀을 깨고 보사노바에서 파워풀한 락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지독한 사랑의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지워내고 있는 여성 보컬리스트 이소라의 사랑이 그려진 음악 속으로 들어가 보자. 통통아, 괜찮아? 예, 네, 안무 전혀. 괜찮아? 너무너무 사람 좋아요. 아유, 아, 이뻐라, 이뻐라,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라. 왜 그래? 조금 볼 줄 안다, 사람. 왜 그래? 응. 우리 오래간만이야. 예, 네, 너무 오랜만이죠. 왜 이렇게 저 날씬해졌어? 아니, 이거 벗으면 또. 아니야. 감춰져 있어. 아니야. 아닐까요? 이게 무슨 아픈 거 아니야? 무슨 지병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어디 깜짝 놀랐다. 일단 앉아서 저 오래 못 서 있죠. 어디 앉을 데가 있어요? 여기 앉을. 여기 앉을까? 여기 앉아. 지금 저 사는 데는 어디야? 일산이요. 이 어떻게 할까요? 이쪽은 어떻게 나왔어? 이쪽은? 여기가 여기서, 저희 집에서 나오기도 좋고요. 옳지. 아저씨 나오시기도 편할 것 같아서. 그랬구나. 일산 사는구나. 홍대 좀 보여주고. 여기 같이 사는 놈인가? 여섯 마리 살아요 집에. 강아지가. 얘가 그중에 제일 인물이 나아서요. 제가 얘를 데려왔죠. 여섯 마리? 언제부터? 아, 한 10년 전부터 하나... 거봐, 뭐라 그러잖아요. 뭐 물어보고. 왜 그래? 알았어. 그런가? 알았어. 10년 전부터? 응, 통통. 네, 앉아. 앉아. 우리 아버지가 네. 동물 애호가기 때문에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선량하다는 거는 네. 우리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어떻게 다 여섯 마리까지 갔어? 선물인데 살아있는 생명을 나 그건 싫어라고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받아서 일단 집에 일단 두고 봅시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섯 마리가 됐네. 네. 그럼 이름 다 있고. 근데 이름이 막 멋지진 않고 이게 얘 이름 보면 벌써 통통이. 통통이. 이건 진짜 통통하네. 얼마나 통통했는데. 통통이 또. 흰둥이. 흰둥이 흰남이고. 그렇지. 또. 그다음에. 해피. 해피. 개죠? 해피. 해피. 그 다음에, 탐이. 탐이. 탐스럽다. 탐스럽다. 또. 그 다음 몇 개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복숭아. 복숭아. 제가 복숭아 좋아해가지고. 근데 불교에서 그런 과일 의미 있잖아요. 그 복숭아.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내가 뭐 안 했나? 짝짝이. 짝짝이는 뭐야? 아빠가 지으셨어요. 의미는 아빠가 짝짝. 박수, 짝, 짝. 아빠가 지으셔서 그 의미를 다 제가 못 깨달아. 소라 씨 남편이지? 아빠, 아버지요. 저는 결혼을 안 했죠. 소라 씨의 아빠면은 우리 보통 그치. 여자가 아빠 하면은 남편을 얘기하면. 위험해. 굉장히 위험해. 그렇게? 어디 가서. 아니야. 옆에서 누가 들었으면. 근데 저 아빠라고 안 부를 거예요. 결혼하면 왜 아빠라고.
개 여섯 마리한테 신경 쓰는 시간이 상당히 많겠네. 그래서 집 밖으로 안 나오잖아요, 제가. 뭐 나올 일도 없고? 없어요. 재밌어요. 집에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애들하고? 엄마하고 동생들하고. 그러니까 나올... 그럼... 책도 있지, TV도 있지, 컴퓨터도 있지. 제일 시더라고요. 궁금한 것이 소라 씨의 그 일반 생활 환경에서, 반경에서 누굴 만나면서 어떻게 사는가가 가장 궁금했어요. 일단 지난 4년간은 제가 라디오 DJ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하기 때문에 그랬죠? 거기서 스태프들 그리고 그렇죠. 우리 그 친구들 있어요. 그 친구들이 정말 제일 친하네요. 제 앨범을 같이 도와준 친구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라디오 게스트들, 남자들 다 동생들. 호라 씨의 가능성은 어디까지 뻗쳤어요? 제 가능성은요? 가수 된다는 가능성은 자 지워도 돼요. 그건 지우고 얘기하자고요. 네, 가수 되는 가능성하고 라디오 MC 되는 가능성까지 갔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우리가 모르는 거. 조용남도 모르고 김영철도 모르고 권철호도 모르는 거. 권철호는 그건 그냥 괜히 한 얘기예요. 그냥. 내 친구. 아니 이름도 뭐 이철수 이런 게 아니라 권철호니까 너무. 매니저. 아 그래. 아 그러시구나. 친한 친구니까. 자, 그 레디 MC하고 가수의 가능성은 빼놓고 어떤 가능성으로 뻗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 그리고 성악하는 사람, 잠시 와, 나보다 잠시 하지 말래잖아. 그래, 잘했어. 야, 큰 소리 친 거 안 해. 최고네. 자기 언니한테 큰 소리 하지 말라, 이건가 봐. 미안해. 얘가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너무 훈련 받은 것처럼 할게, 이렇게. 조용하게 할게. 가만 있어 봐봐. 그래. 내가 지금 흥분해서 그래. 잘 내려왔다. 그림. 예. 네. 그림의 가능성. 또 글 가능성. 네. 또 뭐였죠? 하나가 더? 그림 그리고 성악. 성악.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아주 멋진 메조 소프라노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뭐 교회에서 가스펠 음악 부르고 그다음에 뭐 중창단 이런 활동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악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정식으로 공부 안 했어요, 그럼? 안 했죠. 음악 선생님께 배운 거죠. 근데 그때 배운 것과 보통 여학생들이 저 음악 선생님한테 배우는 수준에 그렇죠. 그리고 그때 제가 노래를 잘한다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목소리가 너무 어두웠어요. 노래를 잘한다는 그 기본적인 그 기준에서 좀 벗어나는 소리였어요. 주위에서 노래 잘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많이 못 들었어요? 몰라요. 했는데 제가 아마 안 들으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건 되게 좀 그 사람 저는 성격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네. 이해가 가니까 보편적인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소라 씨가 전혀 다른 종류의 소리란 말이에요. 네. 보통 여자들한테서 나오는 보통 인간의 소리가 아니고 아주 새로운 귀신 소리에 가까운 이게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아주 특이한. 네. 특이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제가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제 마음을 제 글로 노래를 부르니까 그게 전달이 돼서 그렇고 그때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노래를 내 목소리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노래들을 부르는 그 공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왜 너무 그 아름다운 소프라노 목소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그 기준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마음에 와 안 와닿았던 거고 지금은 내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맞나? 그 맞는데 제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고등학교 때 콩쿨 대회 같은 데 안 나갔다는 거. 성악 콩쿨. 한 번 나갔는데 아무런 그 되게 절망했어요. 나가긴 나갔구나. 학교에 그냥 학교네. 학교에서. 예. 그때 그런데... 저 고등학교 때 성악 계통으로 노래했어요? 그렇죠. 그냥 저 가곡 같은 거. 합창. 그렇죠. 뭐 그거를 경연대회 자기가 그 나갔던 거예요? 그 아니요 그 노래는 아니에요. 그렇게 이태리 가곡이었어요.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선생님한테 정확히 배운 게 아니니까 내가 혼자 집에서 연습해가지고 나갔으니까 그냥 한번 나가본 거였고 상을 탈 거라고도 생각 못했고
그냥 심사위원들 반응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소라가. 그때 소라의 느낌은 어땠어요? 그걸 하고 나서. 정말 썰렁하다. 다른 애들은 꽃 같이 너무 잘 불렀고, 어느 정도의 그 기준이 있잖아요. 특히 콩쿨에서 어떤 기준이 있는 거, 피아노건 노래건 뭐 바이올린이건. 근데 나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그 심사위원들은 아주 잘 알고 계신 분들이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그 노래가 또 한국어도 아니며,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해보고 내려온 거죠 뭐.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좀 호기심도 있고 용기도 있고 그런 아이였을 것 같은데, 그럴 땐 또 그러고 다른 때는 딱만 쳐다보고 다니는 아이였거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땐 대단한 용기. 그게 스타의 특성이에요. 스타는 저기 별 하늘에. 글쎄, 별에 우리가 별 같은 사람들의 특성 중에 가장 그 두드러지는 게 그 두 가지. 두 가지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모두가 그래요. 중간치에 있는 성격 가지고는 스타가 안 되더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라 씨처럼 고등학교 때 그냥 땅만 보고 다녔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콩쿨대회 나갔다든가. 미친 듯이. 그게 스타의 특성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운이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운 어떤 자체가... 의미에서요?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될 사람이었겠지. 근데 내가 나를 봤을 때는 그렇게 뛰어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거나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와 있고 보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때 대학을 어디로 대학으로 갈까 우물쭈물하지 않았어요? 아니었어요. 그 대학의 어떤 무슨 대학을 가서 무슨 공부를 할까? 네. 애들 우물쭈물 안 했어요? 미술을 1년 공부해서 들어갔어요. 사실에 1년 다녀. 그러면 그림을 그리고 고등학교 때 결정한 거예요 스스로? 엄마한테 성악 공부하면 안 되냐 했더니 그거는 안 된다고. 엄마한테 성악 공부하면 안 되냐 했더니 엄마가 왜 안 된다고? 아마 어른들은 다 비슷한 이유겠죠. 네 목소리는 성악. 아니요. 그걸로도 먹고 살 수 있겠니 정도의 의미였지 않을까? 그림은 먹고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제가 산업미술을 전공했으니까. 그런데 엄마는 어쨌건 제가 뭘 한다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반대는 하지 않으셨고, 제가 그것도 택한 거죠. 뭐 이 둘 중에 내가 그림을 하는 게 낫겠다. 노래에는 그렇게 자신이 없었는데 사실. 그렇게 판단하고 미대 들어간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1차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굳이. 그래서 그냥 2차에 인천대학교에 제가 시험을 쳤는데 아주 운이 좋게 붙어서 2년 반 정도 다니다가 졸업을 못했죠. 뭐 믿고 그때 내가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소리를, 그런 생각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천성이에요? 아니면은 나는 어떤 자신감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꿈을 위해서 학교도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뭐냐면 미술가도 아니고 성악가도 아니고 글 쓴 사람도 아니고 뭐냐면 내 이름이 많이 알려지는 사람이요. 뭘 하건 내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사람. 근데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일로. 내가 유명해져야 된다 하는 거 하고, 그 대신 그 유명함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 위로, 위안이 되는 사람. 사람들한테 위로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상처를 많이 입는 사람이니까 그게 얼마나 아프고 힘든 건지를 아니까. 그건 보통 소녀들이 한 번쯤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나? 나는 성악가가 될 테야 이렇지 않나? 근데 나는 뭐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술도 그려보고 싶었고요. 그림도. 그래서 미술학과를 갔고, 노래도 통기타 음악 뭐 이렇게 서클에 들어가고 막 가서 한번 좀 배워보고 막 그러고 싶었어요. 맨 처음부터 그런 걸 한 건 아니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이렇게 가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신기하네요. 보통은 내가 성악가로 유명해져야지, 아니면 내가 대중가요 가수로 유명해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무슨 의사가 될 거야 그러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는 이름이 많이 날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고 싶어. 뭔진 모르지만 약간 남을 위로해주는. 아 특이하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제 노래 형태를 띄고 있지만 이게 그 글에 음이 붙여져서 또 DJ도 그래서 하는 거고요. 왜냐면 더 직접적이니까 노래보다 노래는 좀 은밀하고 은유적이고 금방 내가 직접 가서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DJ라든지 방송 진행은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더 빨리. 그래서 산업 디자인 을 공부해서 그림 계통으로 나가야겠다 하다가 대학을 몇 년 동안 다녔어요? 2년 반 정도. 2년 반. 휴학했어요 중간에. 하다가 다시 왜? 들어와서 왜? 매일 뭘 똑같은 거를 인천이 좀 머니까요. 네. 시간을 지켜서 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지루해.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그림 그릴 시간이 없어서 하루에 5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뺏겼어야 되니까. 에이, 정말 그림 그만두자. 이거 의미 없다. 친구도 못 사귀고. 친구도 못 사귀고. 그림도 제대로 못 그리고. 9시에 들어갔어야 됐어요. 10시인가. 집에. 갔다가 오면 땡이야. 학교가 어떻게.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끊임없이 뭘 똑같은 일을 하는 거는 힘든 사람이구나. 뭐 이제 아니 그 휴학할 때는 어떤 대책이 있지 휴학했을 거 아니야. 안 싫으니까 그냥 싫으니까. 그래서 엄마도 엄마가 뭐래? 왜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 알았다. 엄마를 만나봐야겠어 내가. 엄마는 네. 너무 좋아. 제가 매 한 자리를 맞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왜 이렇게라도 한 대를 맞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요. 사람의 분노가. 네. 가족 간에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볍게라도 한 터치가 없었다는 거는 존경의 대상이에요. 저만 해도 진짜 막 빨리지마 인사한데 이렇게 딱 때릴 때 있거든요. 우리 걔들한테도. 학교를 다니다가 안 나가겠다니까. 화날 수도 있죠. 아니 심지어 저는 그 6개월을 집 밖에 안 나갔다고 아까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방 밖으로 안 나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 집이 아니라 방이요. 제 방이요. 제 방에서 이렇게 인기척을 보고 밖에 사람 있나 없나 보고 잠시 나가서 뭐 화장실이나 밥 먹을 거나 챙겨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고 볼일 보고 오고 이불도 뭐 한 달 가야 뭐 치웠나 계속 그냥 먼지가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굴러다녀가지고 산이 되는 거지. 엄마가 그래도? 짜증내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그러다가 학교 그만 대책 없이 그만두고 그런데 집에도 안 나가고 그러면 집에는... 거기서 늙어 죽거나 무슨 아사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그래도 저를 저를 굉장히 못 믿는 사람인데 저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뭘 믿었어요? 결국엔 현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어두운 길을 가다가도 빛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누가 얘기했더라? 그런 얘기는 많죠. 그런 어디서 그 책을 성경에도 나오잖아. 무슨 깊은 골짜기에 헤멸지라도 네가 무슨 빛을 보면은 다시 그 빛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는 그게 다 성경에서 뭐 보고 성경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가 많아요. 어떤 그 곤경의 깊은 골짜기에 그래, 그 들어가서도 그 얘기가 항상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뭐 광야의 깊은 광야에서도 뭐 어떻게 해서 살아나온다는 건데 그래도 현실은 또 현실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아니 그런데 제가 그때 그렇게 어두운 생활을 하면서도 어렴풋이 분명히 이거에 나한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책을 무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영화는 볼 수가 없었지. 방에 있었으니까 그 시간 동안만이라면 책 그때 컴퓨터도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바깥 일이
풀려요. 어떤 식으로? 바깥일은 바깥일, 바깥 사람들이 풀어주더라고요. 실패. 어떻게? 전화가 누가? 오고. 뭐 전화가 찬용이 뭐? 찬용이 그 어. 고찬용 씨가 제 대학교 후배인데 유재하 음악 경연 대회에서 상을 탔어요. 대상을 누가? 고찬용이라는 친구가요. 우리 팀이 있었거든요. 그 포크라인 동아리에 낯선 사람들이란 팀이 있었는데 제가 그 팀의 일원이었거든요. 그 동아리가 어디 소속 팀? 인천대학교의 통기타 서클. 근데 거기서 우리 낯선 사람들이란 팀으로 앨범을 내겠다. 라고 했어요. 그쪽에 유재하 경연대 쪽에. 그래서 저는 그냥 멋모르고 가서 그동안 연습했던 것들. 너도 나와서 합사해라. 그래서 녹음했죠. 그러다가 공연도 하게 되고 뭐 사이사이가 지금 다 빠졌지만 그래서 공연장에서 김현철 씨가 소라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러면서 그대 안에 그러니까 인천에 그렇게 좋은 대학이 있었네 우선. 내가 몰랐던 일이야. 좋죠. 그런 동아리가 있었고 네. 그 인천대학 동아리에서 그런 일이 전개됐다는 거는 대학 교육이 모름지기 그런 일을 해주는 게 대학 교육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공부하고 뭐 물리 문제 풀고 하는 것만 대학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을 할 수 있는 길로 가게 저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대학인데 나 이제 너무 고마워졌어요. 학교가 갑자기 그 얘기 듣고요.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정말 살면서 너무 멋있는 어른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나게 된 사람들 중에 그것도 멋있더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래서 실망한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 어른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나이를 먹어가서 뭐 이렇게 외모가 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생각이에요, 생각. 조용남 아저씨는 제가 그냥 아저씨라 그러니까는 그거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뵙는 거는 두 번째인데 이쯤이 좋은 거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뵈야 될까 봐요. 3년. 3년 내가 너무 그 나이가 많이 들고 죽을 날이 너무 막 길지 않기 때문에 조금 줄이자고. 줄일까? 1년 반에서 2년, 2년 사이로? 알았어. 그러면 지금 거길 가가지고 동아리가 소개해서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고찬용 씨가 만든 노래들, 자작곡들 다. 그래서 우리 네 찬용 씨가 만든 노래들. 천재죠, 천재. 지금까지도 제가 그런 음악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드물 거예요. 대학 시절 통기타 모임 출신으로 구성된 보컬 그룹 낯선 사람들에서 음악 활동을 시작한 이소라. 콘서트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낯선 사람들은 활발한 콘서트로 많은 고정 팬을 확보했던 재즈풍의 노래를 주로 부른 독특한 색깔의 실력파 보컬 그룹이다. 이후 그대 안의 블루로 세상에 이름이 알려진 이소라는 2년 후인 95년에 첫 솔로 앨범을 발표했고 각종 가요 차트를 휩쓸며 이후 대중성과 음악성을 함께 갖춘 독보적인 여가수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 조용남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찍습니다. 조용남이 만나고 싶은 사람? 조용남이 만난 사람이 아니고 조용남이 만나고 싶은 사람.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수 이소라 양과 신촌원 카페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포장... 된 옷이에요? 오래 입었어요. 나 지금 대학교 때부터 입는 건데 네. 지금 우리 저 국민들이 아는 노래가 처음 그대 안에 블루가 첫 곡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아시는 노래는요? 그렇죠. 예. 그것이 그 친구하고 고찬영하고 그 팀들 우리 멤버들 낯선 사람들하고 같이 만들게 되고 김현철이가 관여한 건 언제예요? 아 그대 안에 블루가 예. 김현철 씨가 만든 거죠. 영화 음악.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잘못 김현철 씨에 의해서 소위 픽업이 됐다고 얘기해도?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저 누구 김현철이라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영화만 하는데 노래를 좀 예, 그럼요. 예. 흔쾌히 너무나 좋게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가서 불렀죠. 김현철이가 이소라의 노래를 알고 있었어요? 무대에서 봤어요. 제가 노래하는 걸. 김현철 씨가 봤다고 그래요? 예, 예. 노래를 들었죠. 그러면서 노래를 주어서 그 노래를 부르고 나서 그대 안의 블루를 부르고 나서 이제 좀 알려지고 그러면서 김현철 씨의 소개로 그 같은 기획사에서 솔로로 제가 나선 사람들에서 나와서 앨범을 낸 거죠. 제 1집 앨범을. 이야, 그럼 그 가수가 되는 그 길이 다른 가수들하고 많이 다르네요. 영화 음악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의지에 내가 뭐 열심히 할 거야, 꼭 이 일을 하겠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와서 앨범 좀 같이 내자 누나, 노래해, 네. 녹음해 네. 이렇게 면서 전화와서 그 다음에 별로 영화막 같이 하자고 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앨범 기획사에서 솔로로 내면 어때? 그 팀들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예, 좋아요, 됐어요 그래서 1집 앨범이 나오고 1집 앨범의 그 타이틀이 뭐였어요? 난 용서해, 난 행복해. 난 그게 난 행복한가? 네, 그거예요. 그대 안에 불러하고 난 행복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둘이 부르는 거하고 한 사람이 부르는 거죠. 그래서 더 힘들어요. 한 사람이 고작 4분이지만 나는 난 행복해가 네. 이소라 씨의 대표곡으로 네. 알고 있거든요. 예. 괜찮아요, 그래도? 그럼요. 제가 제일 유명하게 된 노래인데 그게 100만 장이 넘게 나갔어요. 그렇죠. 그 노래로 이제 파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그 노래는 어떻게 생산이 됐어요? 김현철 씨 곡이요. 프로듀스를 김현철 씨가 하셨어요. 1집 앨범을 다. 아, 이번 기회에 김현철이라는 가수를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과 아까 고찬용. 고찬용. 낯선 사람들의 리더. 낯선 사람들의 리더 고찬용과 김현철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소라가 세상에 알려지는 게 많이 느려졌을 수도 있거든요. 안 알려지 그런 그 가수로서 알려지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렇겠죠. 근데 그 처음 들었을 때 국민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가수가 있는가? 누구는 그렇게? 누구는? 저는 너무 싫어. 내 취향 아니야. 목소리 이상해. 저 무슨 저 월화의 공동묘지 같은 느낌이 난다는 느낌도 여자, 들었는데 여자 남자야. 전면적으로 새로운 노래가 나왔고 그리고 그 노래가 완벽하게 그 가수하고 맞아떨어졌고 다행히 본인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그 난 행복해가 그 애절한 노래가 결정적으로 알려져게 됐어요. 겨울 가을 겨울 무렵에요. 그렇죠. 95년도. 네. 그리고 그 옆에 언저리의 노래들까지 다 알려지게 되고. 낯선 사람들도 조금 더 노래를 알게. 그렇죠. 되고. 예. 그것도 거기에 붙어 있는 노래들이 다 그때 저 파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때가 이제 시작이었죠. 기분 좋은 시작이네. 기분 좋은 시작이었죠. 그 가수가 되고 나니까 그 느낌이 어땠어요? 난 혼자 집에 틀어박혀 가서 산다. 혼자 살 수도 있다. 쭉 그러다가 어느 날 녹음을 했는데 세상이 막 뒤집힐 정도로 이소라, 이소라, 이소라 하니까 그때 생각이 어때요? 유쾌해요? 막 행복하고? 막 이소라 이소라 하는지도 몰랐고요. 왜냐면은 기사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막 읽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막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고 그럴 때가 아니니까. 그렇죠. 금방금방 알 수는 없었고 또 내가 그거에서 관심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고서 제가 느낀 제일 큰 감정은 두려움이었죠. 이거 앞으로 어떡하나? 너
3분짜리, 4분짜리 저 노래 한 곡 내가 나가서 어떻게 부르지? 내가 부르던 창법과도 다른데? 오. 그래서 힘들다는 의미예요. 그대 안에 불러와 난 행복해가. 노래가 너무 부르기 힘들었어요. 저는 그거는 그 김현철 코치에 의한 거였어요? 아니면 이소라 본인에 의해서? 물론 김현철 씨가 디렉팅을 했지만 네. 그렇게 그 노래는 불러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불러야 한다는 거는 그 바이브레이션을 이렇게 꽉 잡고 높이 잡고 지르는 쫙 마음을 다해서 저 질러내는 그런 창법을 둘이 상의를 해서 그렇게 아니요. 불러야 된다. 들어주는 거죠. 김현철 씨는 아 그거 좋아. 그래서 그 생방송에 나와서 부르라면 어떻게 부를까 걱정이 됐겠어요. 그래서 TV에 많이 아마 그 데뷔한 가수들 치고는 많이 안 나갔을 거예요. 뭐 1위 하는 자리? 그래서 네. 꼭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면은 지금보다야 뭐 많이 나가는 거 같네요. 그래서 이소라가 더 유명해졌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누군가에게는 그게 장점으로 보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은 점이. 누군가는 재수 없었겠죠. 그 왜 그런 자기가 얘기하는 중간에 나하고 나도 비슷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자기를 자꾸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낮추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돼서 그런 거지 어떤 가능성도 다 열어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걸 소라 씨가 개인이 간여할 일은 아니야. 남들이 당신을 재수 없어 하는 거를 아 내가 일일이 이거를 제가 이거를요 와 역시 제가 며칠 전에 그 여기 나오기 전에 조영남 아저씨가 그 인터뷰 하시고 또는 인터뷰 당한 예 그걸 봤거든요 미리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뒤에 걱정을 하고 다른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는 인터뷰를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나왔거든요. 그걸 지금 짚으셨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도 짬짬이 자기가 그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안 그러려고 그러고 나왔다니까 계획을 안 하고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왜 그 계산이 있잖아요 어딜 나올 때 조영남 아저씨는 이런 스타일에서 그렇게 하는 거에 또 짚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 거를 근데 지금 그렇게 됐어 어쩔 수 없나 보다 그 누구나 다 그런 열등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 그건 어떤 인간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가수로서 그래서 결함이 있으니까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노래를 하고 나서도 너무 클래식한 거야 소리가 사랑을 팔고 살면 이게 어떻게 내 친구들처럼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걸 어떻게 너무 클래식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만 고민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재수 남들이 들으면 정말 제 소리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소라 씨처럼 이렇게 사사건건이 그렇게 짚진 않는다고. 아 그게 또 네. 제가 지금 DJ로서 방송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 지금 우리 얘기 듣는 사람들은 소라 씨가 의외로 열이다는 걸 눈치챌 거예요. 의외야? 딱 봐도 그렇게 안 느껴지나? 그렇게 안 느껴질 거려. 그래요? 아닌데.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소라 씨한테는 그 어쩔 수 없는 그 냉소 목소리 자체에 냉소가 있다니까. 그래요? 제가 지금부터 좀 알아가려고요. 제가 모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지 알더라고요. 그걸 나는 그런 목소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오해를 무지하게 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알았어. 인물이라는 얘기죠. 목소리가 우선 냉소. 남을 제압하는 목소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듣고 위안을 받는데 냉소적인 거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구나. 그 층이 특수한 층이고 굉장히 강렬한 층일 거예요. 매니아. 제 생각에. 그렇죠. 거의 그 종교적인 수준에 도달할 거라고 난 생각해요. 소라 같은 사람들이네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개성 강한. 난 행복해는 대중적인 노래였는데 100만 장 앨범이 나간.
매니아, 100만 명 매니아? 아, 100만 명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 그 100만 장이 팔렸으면 뭐 천만 장. 거기 판 한 장이 그 한 사람만 드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계산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이 여자가 말을 제대로 구사할 것 같이 안 보였는데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사회를 보는데 엄청나게 잘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런데 왜 그 내 얘기 듣고 왜 그런 데가 나왔어요? 잘하는 기준이 유창하게 잘한다는 말씀은 아니죠? 그건 나 상관 안 해요. 내가 뭘 유창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강요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사람들의 그 시선을 왕창 끄는 능력을 가졌더라는 거죠. 그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는 사람도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MC가 될 수 있고 사회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네. 하면서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본인은 알 수 없죠. 그 지나고 나서 본인은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했겠죠. 최선을 다. 최선을 다해서 했겠죠. 그러나 그때는 그 사회 규범을 방송 규범을 훌쩍 뛰어넘는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앉아서 하는 거요. 그 썰렁한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거. 그것까지는 난 생각 못했어요. 그 의자 두 개가 이렇게 놓여요. 예, 앞에. 근데 예. 대부분 좀 MC가 서서 진행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서서. 예, 서서. 예, 제가 너무. 예. 근데 그때 제가 늘 좀 오래 서 있으면은 저는 그게 불편해서 그냥 내 편한 대로 하는 게 제일 사람들 보는 사람들도 아마 편할 것이다 그래서 의자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앉아서 했어요. 노래도 앉아서 하고. 네. 그때 그 박혜선 PD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최고죠. 그 박혜선 PD가 프로포즈라는 그 전설적인 프로그램을 이슬하게 맡기기 전에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노영신의 아, 작은 음악회 질문을 너무 근사하게 하지 않았어요? 시적이야. 그렇죠? 내가 질문해놓고도 도치요, 도치. 나 도치했어. 도치법. 예, 예. 그런데 잘했어. 질문 잘했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박혜선 PD하고.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가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낯선 사람들이라는 제가 그 팀으로 나갔고. 이론으로 나갔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난 행복해 부르고 그대 안에 불러 그러면서 이문세 쇼에도 또 나가고 그때도 하셨거든요. 박혜선 PD가요. 그 다음에 이소라의 프로포즈를 이제 너가 가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진행을 한번 해봐라. 뭘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저 박혜선 PD한테 지금 물어봐야 되는데 본인한테만 물어볼게요. 뭘 보고? 그 뭐 위하는 마음이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거 아니었을까? 그것만 보고 한 프로그램, 구경방송 프로그램 MC를 맡길 수 있을까? 중남 씨도요, 중남 아저씨도 똑같은 거 하는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가게를 해도 좀 다른, 그림을 그려도 좀 다른. 지금 방송도 다르게 하잖아. 다르게 하잖아. 그러니까. 앉고 서서 이런 포메이션이라는 게 그럼 여기 PD는 누구셨어요? 조영남 아저씨 왜 하나, 그 이유 좀 물어. 그거 아까 같은 거 아닐까? 그 비슷할 거예요. 그치. 뭔지는 모르겠네. 네. 제가 좀 전에 그 느낀 기분을 지금 그대로 네. 느끼시죠? 제가 그 질문을 네, 받았을 때. 비슷해요. 땅찍 났잖아.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소라 씨가 아 내가 성숙해지는구나 이런 느낌 혹시 안 받았어요? 그게 그거라면 그럴 수 있겠는데 더 어두워진 것 같아요. 더 아 그거에 너무 갇혀가지고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랬어요? 어두워야지 성숙해지는 거니까 좀 힘든 일이 있어야지. 그럼 그게 말이 맞는 거겠다. 그렇게 프로그램에 그 전폭적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의미가 아니라요. 네. 물론 최선은 다했지. 저의 최선은요 그 자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KBS 그 스튜디오까지 나오는 게 나오기만 하면 돼. 할 수 있어. 근데 집에서 그 거기까지 나오는 걸음이 저의 제가 최선을 다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 그래서 너무 빠지게 됐어. 소라 씨의 임자가 없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난 그 질문을 안 했죠? 뭐? 소라 씨를 소유한 임자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안 했죠? 이성이요? 그렇죠, 이성으로.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었는데? 한 4, 5년 전에는 있었죠. 있었고. 하여튼 결혼은 한 번도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안 해봤죠. 안 해봤죠. 아,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웃겨. 내가 지금 아니 그거를 그 시적이야 시적이에요. 알았어. 참 안 해봤죠. 뭐 그런 질문해서 이랬는데 안 해봤죠. 아니, 막 이러는 게 그래서 당신이 4, 5년 전에는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끌어낸 거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예. 그렇죠? 그걸로 얘기하시려고 내가 그 당신한테. 언제 사랑을 해봤어요? 이거 유치하잖아. 묻지도 않는데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사랑이라는 이제는 그 의미가 제가 노래할 수 있게 해준 도구 정도 생각해요. 지금은 또 바뀌겠지.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근데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게 느끼게 해줬나 보지. 근데 그렇게 외톨베기로 살면서 스스로를 왕따 시키면서 살면서. 어느 적정한 수준의 그 이성관계, 사랑관계는 또 유지했네요? 내 질문이. 그러니까, 어렴풋이,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대답하기도 어렵고요. 근데 네. 어렴풋이는 다 알겠는 건데요. 네. 그거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감정이 아니니까 내가 무슨 뭐 이 컵을 사려면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사면 되는데 사랑은 내가 걔 마음을 어떻게 다 끌어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 사랑 얘기를 할 수 있는 소재가 없죠. 그런 식의? 네, 그런 식으로. 옛날 추억이. 언제 만나냐 뭐 이런 그런 만날 그런 사람 얘기 할 수 없으니까 그럼 4년 전에 얘기를 합시다. 응, 그래. 그렇게 4년 전에. 그냥 쉽게. 4년 전에 소라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남자라고 표현하자고요? 응? 그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눈이 맞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혹시 이걸 들으면 그 사람한테 신뢰가 될까 봐. 신뢰 안 될 정도로만 얘기합시다. 어떻게 만나게 됐지?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아니 뭐 채팅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그냥 학생이었는데. 저는요. 네. 인터넷이 뭔지를 모르고. 네. 컴퓨터에 내가 손을 대본 적이 없어서. 그냥 갑자기 깜깜해져서 지금 그렇게 내가 몸을 돌리고. 잘 해볼게 그러면은. 인터넷을 이렇게 하다가 무슨 그 가요 평론 글이라든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동호회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쓴 글을 봤어요. 제가 조용현 아저 씨가 쓰신 그 책, 글도 그림에서 보고 느끼면서 아, 이 사람이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조용남한테는 안 갔을 뿐이고 나는 그 애한테는 갔을 뿐이지.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 이어진 거죠. 그러면은 얼굴 생김을 알기 전에 연락이 간 건가요? 그럼요. 그 상대가? 네. 이야. 근데 얼굴이 예쁘다는 기준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매우 특이하다는 뜻에서 난 놀라는 거지. 왜? 여자들은 다 그렇지 않나? 여자들은 좀 더 그렇지 않나, 남자보다. 나는 어떤 여자가 나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날 사귄 경우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 거의 6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문화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놀라는 거예요. 아, 인터넷이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또 요즘엔 그렇게 사람끼리 만날 수도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지. 전혀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아, 사람이 만나는 거야 다 틀린 건데.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행복해지기 시작했겠네요. 그 서로 얘기가 통하면서. 아니요, 불행해지기 시작했죠. 이거 지금 한 시간, 우리가 방송이 한 시간 나가는데 이게 지금 연장하자 그럴 수도 없고. 아니, 그렇지 않나? 사람을 만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부터 불행의 연속이야. 기다리고 그 신경 쓰는 거 하며. 얼마 만에 사랑한다는 느낌을 느꼈어요? 그 글을 보고요. 그 글을 보고, 걔를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내가 컴퓨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좁아, 지금 폭이. 더 넓은 사랑을 하실 수 있을 건데. 근데 왜 길이 많아. 근데 왜 그 불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표현을 왜 그렇게 했어요? 제 노래 중에 않았나? 제 노래 중에 널 만나고부터 못 견디게 외로워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이리 오세요. 그런 거 자꾸 하면은 제가 멋있어서 전화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바로 치시면 어떡해요. 이리 와서 앉으라니까. 그래서. 아니, 그걸 그래서. 바로 네. 치시면 어떡해요? 그런 사랑을 다시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아프기 싫으니까. 그게 단순한 거고, 그냥 단순한 거고. 하고 싶어요. 그렇죠? 아프고 싶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 사랑의 열병은 참 근사한 거. 그 아파도 근사하죠. 근사하죠. 나중에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건 뭐 조용남인가? 내가 어. 질문을 하나 할게. 에? 질문이 마땅치 않으면 대답하지 말아요. 그 아픔이 어느 정도까지 아팠었어요?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걸로 말씀드리는 거? 눈에 보이는 걸로나 내가 알아들을 만큼 아, 많이 어느 정도 아팠구나 하는 거를. 제가 먹을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에? 12일 동안은 물만 마셨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여기가 앞에가 이만큼 빠졌어. 잠을 한숨도 못 잤으니까. 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질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 왜, 왜. 질문 안 했으면 왜. 지금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어 할 텐데. 가수 이소라가 대중들에게 자신의 사랑 이야기를 전한 지도 10년이 다 돼간다. 95년 1집 앨범 고백을 통해 가요계에 몇 안 되는 여성 뮤지션으로 그 이름을 새긴 이소라. 2002년 발표한 5집 앨범까지 그녀는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자신만의 독특한 아우라가 있는 뮤지션으로 그 자리를 조용히 지켜왔는데 천금 같은 추억을 담았다는 여섯 번째 앨범 눈썹 달로 다시 우리 곁을 찾아온 가수 이소라. 이번만은 내게 다짐했어. 눈썹 달이 눈썹 달하고 별하고 별 여섯 개 떠 있어. 별 여섯 개가
왜 여섯 개요? 6집 앨범이에요. 6집 앨범. 네, 여섯 번째 이야기죠. 아, 여섯 번째 이야기. 이게 제가 지금 언제 나온 거예요, 이게? 이거요. 12월 9일 날요, 작년에요. 제가 한 달밖에 안 됐네. 네. 이거 여기 이 봄이라는 노래인데요.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요. 어허. 올해가 지나면 한 살이 또 느네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대도 그렇네요.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나만 나이 먹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이제 같이 떠날 거라는. 나는 그 오데니보의 그 마지막 우리 한국말 가사에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그거 이별의 노래야. 산천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리라. 너도 가고. 가곡인데요? 나도 가. 그게 배목을 크게 좋아해. 너도 가고 나도 가지. 똑같은 얘기야. 그러게.